좋은 물은 좋은 필터가 결정합니다. 필터를 거친 물이라도 모두 다 같은 물이 아닙니다. 여기 나노 필터로 걸은 직수와 아로 멤브레인 필터로 걸은 정수를 실험해 보겠습니다. 필터에 따른 정수 능력, 잉크탄 물을 넣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잉크탄 물이 흐르면서 정수되는 과정이 보이시죠? 나노필터로 걸은 직수에는 여전히 잉크색이 남아있군요. 이 물은 생활수로나 사용해야겠네요. 그럼 아로 멤브레인 필터로 거친 물은 어떨까요? 아로 멤브레인 분리막을 거쳐 잉크탄 물이 깨끗하게 정수되었습니다. 이제 직수형 나노필터와 아로 멤브레인 필터의 정수 능력의 차이가 보이시죠? 제대로 정수된 안전하게 마시는 물을 원하신다면 아로 멤브레인 필터를 적용한 청호의 기술을 꼭 기억하세요.